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나초학교의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마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따뜻해지니까 산마늘이 이렇게 싹이 솟아 올라오기 시작을 하네요. 산마늘은 육지형이 있고 또 섬에서 자라는 섬 산마늘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자라는 산마늘은 잎의 폭이 좁습니다. 좁고 섬에서 자라는 섬 산마늘은 이 잎의 폭이 넓어요. 이제 이게 완전히 크면은 거의 손바닥 크기만큼 이렇게 자라는데, 육지 산마늘, 그러니까 이제 뭐 지리산이나 또 덕유산 같은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육지형 산마늘은 잎의 폭이 이렇게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산마늘 재배는 섬 산마늘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게, 씨앗으로 심으면은 처음에 한 6년 정도는 잎의 폭이 부추처럼 좁게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6년 넘어서야 손바닥처럼 넓어지는데, 그것조차도 1년에 수확할 수 있는 양은 한 포기에서 잎한 장이나 두장 정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 장이나 석장 정도 잎이 올라오는데, 한장 정도는 남겨둬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꽃도 피우고 또 씨앗도 맺고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장 정도는 남겨두고 수확을 하면은 1년에 한두 장 정도밖에 수확을 못해요. 산마늘의 양명은 각총이라 그러고, 성질은 맵고 따뜻합니다. 이제 울릉도 사람들은 이걸 명이라고 부르는데, 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옛날에 섬을 개척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육지에서 가져간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육지로 식량을 가지러 와야 되는데, 태풍이 불고 또 날씨가 굳어서 육지까지 배를 타고 나오기가 힘이 들어서 이제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눈을 뚫고 올라오는 산마늘 싹을 발견을 하고, 캐서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뭐 장아찌나 또 김치, 쌈,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현재로 양념으로 쓰고 있는 마늘은
재배 역사가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재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와 곰이 먹었던 마늘은 산마늘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는 걸 봤습니다. 산마늘은 나물로도 먹지만은 약용으로도 가치가 충분해서 약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당뇨, 간염, 고지혈증, 항암 성분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또 위장질환이라든가 비타민 결핍증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제 또 상한 음식을 먹은 식중독에도 이걸 약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항균 성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항혈전 작용도 굉장히 우수한데 피를 맑게 해주니까 피가 걸쭉하고 탁해서 오는 병인 고지혈증, 중풍, 콜레스테롤 그런 병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밝혀진 아주 기능성 채소 겸 약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마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